이거 한번 맛보세요. 바베큐 소스 바르면. 와, 감사합니다. 맛있다. 어, 맛있겠다. 삼겹살 맛있네. 맛있는데요, 진짜? 맛있다. 저 이렇게 8명 다 모였으니까 한잔 할까요? 자, 건배제의를 한번 해주세요. 오늘을 위하여. 위하여. 컨디션이 진짜 안 좋은 거 같아. 많이 아픈가 봐. 큰일 났다. 실신했어. 감사해요. 고맙습니다. 마다하지 않겠어요. 아플까 봐 계속 괜찮으냐고 담요도 챙겨주고 뭐 그런 것들 정말 세심한 자상한 뭐 소소한 것들 네. 표시 안 나게 조용조용히 잘 챙겨주시는 것 같더라고요. 궁금한 걸 좀 물어봐요, 연애 좀. 이런 질문 해도 되나? 결혼을 원래 하고 싶으셨어요? 저는 원래 막 진짜 하고 싶었었거든요. 근데 지금 약간 내려놨어. 아, 오히려? 나이가 또 있어. 너무 막 일은 또 해야 되고. 쓰는 것보다는 그냥 하게 되면은 늘 진짜 인연 그럴 수 있는 연령대죠. 그 전에 이제 막 내가 끌려가는 연애를 했거든요. 제트스키면은 내가 거기다가 보드를 딱 달고 이렇게 딱 딸려갔던 거야 남자한테. 나만 바라봐주길 바라고 약간 징징징 되면서. 근데 그게 사랑이 그게 아니더라고. 배에 타가지고 같이 가야 되는데. 근데 지금 이제 그거 알았으니까 좀 저랑 배 같이 타고 같이 갈 수 있으신 분 있으면 가는데. 막 굳이 막 그 배에 막 빨리 올라와 막 하고 싶진 않아요. 좋은 얘기네요. 동반자가 네. 필요한 거죠 이제. 근데 의외로 리드하실 것 같은데 끌려다니시나요? 아니야 나는 오히려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하는데 내 남자 앞에서는 베이비야. 베이비 스타일. 완전 매력있어. 애교도 되게 많고 원래 그러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? 저게 환상이죠. 남들 앞에서는 화통하고 리드하다가. 그럼 제가 궁금한 거 물어봐도 돼요? 그럼 마지막 연애가 언제세요? 그럼 마지막 연애가 언제세요? 전 기억이 안 나요. 일에 치여 사니까 몇 년도인지 제 나이도 모르고 사니까. 일에 치여 사신다고요? 네. 진짜요? 와, 반전 매력이다. 저는 일하면 내일 뭐 알겠지만 저는 좀 머리를 많이 써요. 와, 완전 반전인데? 맞지요? 완전 겁나 많을 건데. 아, 진짜? 와. 나 완전 기대가 빡 되는데 지금. 나 완전 기대가 빡 되는데 지금. 전 솔직하게 그 인터뷰할 때 관심 있는 사람을 찍었어. 아 진짜요? 저 꼬시시는 거예요 지금? 플러팅, 플러팅. 이선 씨가 인기 많아지겠다.